저렇게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왜 대검찰청에서 감찰을 하지 않느냐? 또 왜 법무부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법원의 요구에 대해서, 그리고 산하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통보조차도 하지 않은 거냐, 이런 부분을 좀 따지려고 항의 방문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자료를 좀 확인하려고 왔는데요. 결국 장관은 자리에 없다고 그러고 차관이 만나겠다고 하는데 현직 의원만 면담 대상이다 라고 거부를 해서 1시간 반 동안 항의를 하다가, 이런 태도로는 안 되겠다, 국회가 개원을 하면 22대에서 차라리 따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나왔습니다. 오늘 저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이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불통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. 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, 바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사건을 조작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,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.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정리하시죠. 없으시죠? 네. 예. 네.